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BBS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카니발도 있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즐겁게 찬양하는 어린이 전국잔치에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날 꼭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5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반까지 BBS가 오늘 마지막 날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5일 6.25죠. 몇 주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6.25. 예? 6.25 6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의 미중요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 남과 북에 있는 한 동족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민족 최대의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5주년이 지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내용이 20대 이상 성인 남녀 1,193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6.25전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을 한 것인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침을 한 것인가? 물었더니 성인 남녀 20대 중에서 6.25전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한 북침으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45.7%.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6.25전쟁의 발발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25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물었더니 1945년도에 일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1953년도에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대답도 상당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역사를 모르는지 더군다나 한국의 현대사를 그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기습 남침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 시작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300여만 명이 희생이 된 그런 민족의 비극 입니다. 그 이후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던 우리 민족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 그래요. 이제 6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2만 8천 달러로 치솟는 경제 기적을 일구었다라고 말을 하죠.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함께 이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적의 나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6.25 전쟁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까마득하게 잊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이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때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계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독재 세습 체제, 그리고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백만의 아사자들을 낳았던 정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잔악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무신정권, 하나님은 없다. 대신 김일성 부자가 바로 지금도 민족의 태양이고 그들이 경배를 받는 숭배의 대상이 된 우상 숭배 나라. 물론 정치적으로 또 국제 역학상 남북전쟁, 이 6.25 전쟁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 그 배후가 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터져버리면서 일어난 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무신 정권입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 부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 숭배의 정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남과 북이 십자가로 통일되고 한반도에서 비추기 시작한 복음의 생명의 빛이 온 누리에 비추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십자가로 통일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누구가 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우리 민족의 현대사 6.25 전쟁에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들이 모일지라도 공산 정권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를 치우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는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소련 탱크로 중무장한 압도적인 전력의 공산당, 공산 군인들이 남침을 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제조된 그 기계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를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금년에 북한 정권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을 내몰아 도발한 조선 전쟁은 인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침략 행위였다. 20대 절반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북침으로 믿고 있으니 북한 정권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에 얼마나 호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뜻을 두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란 말은 회사란 말이 아니죠. Company나 firm이 아니고 이때 기업은 inheritance 또는 heritage로서의 터깃자 기업입니다. 꾀알기자 기업이 아니라 터깃자 기업.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시다. 사람은 자기 기업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시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147면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 3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모든 필요의 공급,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리라 하는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이 보여주는 바대로 여호와 지드케뉴, 그 뜻은 야훼 our righteousness,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내게 누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통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기업과 의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 향하여 달게 되는 모든 영적인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저희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저희 자녀들을 의롭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생명 지켜주시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저희들의 방패와 기업과 의로 모시고 의지하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인선교의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회개와 기도의 기회로 삼는 우리 민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VBS 마지막 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